내 사람은 사랑하는 죄인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너희 밤도 울어요 하나 잊어야만 좋을 내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인이라서 소리도 진 내 가슴은 너희 밤도 울어요 사랑아 이메 전 하루 밤의 꿈 다시 뭐 은근히라면 몇 차가리 눈을 감고 놓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내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너희 밤도 울어요 노다지 금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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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노다지 노다지인지 식물인지 알 수가 없구나 나오라는 노다지 많이 나오고 식물이만 나오니 통화가 아니냐 앵여라차 차차 앵여라차 차차 돈 팔고 집 팔아서 가요무대의 사회자 김동건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KBS 가요무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김정구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요무대가 그동안 방송된 지 꼭 오늘로서 1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원로 가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많은 가수분들과 작곡가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요 무대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던 1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오늘 다짐을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몇 곡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효린 선생님 그리고 고은봉 선생님 또 이남순 여사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이 가요 무대를 통해서 그 정들었던 추억의 노래들을 이제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나와서 부르시는 분들도 아마 감회가 좀 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 선생님은 여기 나와서 그 추억의 옛 노래를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글쎄 새삼 추억의 노래가 더 좋아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추억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이남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아주 새로 데뷔하는 그런 기분이 나요. 네. 네. 이 텔레비전에 오래 안 나오시다가 가요 무대를 통해서 이제 자주 여러분과 친숙해지니까 새로 가수 되시는 그런 기분이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현인 선생님은 요즘 그 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주 노래들 잘해요. 네. 예,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신곡도 좀 부르고 네. 후배들한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예, 김연자 씨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요 무대를 통해서 가장 그 선배 여러분들이 부르신 옛 노래, 추억의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요? 제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을 겪어오신 선배님들한테 못 따라가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가요 무대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 반가운 얼굴들 또 그 잊었다가 다시 생각이 나는 얼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노래도 듣고 그 얼굴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열매 춤추리 물어 이건 열매 희망을 하며
신을 영감 알뜰히 살뜰히 살아봅시다. 가요 무대를 통해서 귀에 익고 낯이 익은 분들의 노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간만에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분들은 더욱 반가우셨겠죠. 이번에 그 저 쭉 나간 노래 가운데에서 김영춘 선생이 맨 마지막에 불러주신 그 홍도야 우지마라는 작년에 그 가요 무대 송년 특집으로 전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는가 30대 이상이 되신 분들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 뜻하지 않게 우리 김영춘 선생님이 부르셨던 홍도야 우지마라가
1위를 차지하고 김정구 선생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2위를 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춘 선생님 그때 처음 나오셨거든요. 예, 예, 예. 노래 부르실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혼났습니다. 왜요? 오래간만에 텔레비 방송인 걸 처음이거든요. 오래간만에. 네. 예.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그 긴장이 되셨던 모양이죠? 예예예. 예. 아주 절절맸어요. 부르시고 나서 그 주위 분들로부터 무슨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예, 뭐 아주 뭐 본 걸로 만족하겠지요. 노래야 뭐 전처럼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요계를 빛내주신 작곡가 그리고 작사가 여러 선생님들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계신데요. 박시춘 선생님, 반야월 선생님, 손서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특히 그 박시춘 선생님, 반야월 선생님과 함께 고희를 넘기신 나이에 무대에 나오셔서 직접 지휘를 해주시고 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저희들이 언제도 잊지 못할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술 잘 먹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그 지휘를 막 이렇게 신나게 하시고 나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방송국으로 많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대개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전화나 뭐 편지가 안 왔던가요? 그래서 왜 너무 흔드냐고 그래요. 이거 시각적으로 이거 보는 거니까 이게 하나 쇼니까 예전 네. 예전 젊을 때 네. 하던 가락이 그대로 남아서 네. 뭐 했다 뿐입니다. 네, 네. 그대로. 네. 왜 이렇게 많이 흔드시냐고 누가 그랬었던 말이죠? 예, 네, 그거는 뭐 흔들지 마라 그래도 제가 자연히 흔들게 됩니다. 우리 반야월 선생님은 그때 처음 나와서 그 마상의 일기라는 노래를 해주셨죠 아마. 네네. 근데 그것이 예, 노래도 오래간만이지만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신 것이 뭐 근 40년 만에 가요 무대에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다 그런데 라디오라든가 그 밖의 무대에서 전혀 그동안에 노래를 안 하셨습니까? 네, 전혀 안 했죠. 8.15 해방 후에 제가 남대문 악극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무대했을 때 그때 노래했고요. 또 피란 시절에 대구 레코드 서랍을 레코드로 조직해가지고 그때 레코드 취입은 몇 곡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뭐 텔레비라든지 레디오는 일절 하지 않았죠. 참 가요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선생님은 뭐 평생 지기시지만은 두 분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면은 입으로 장단을 그렇게 두 분이 잘 맞추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뭐 한 평생 그것도 해온 가락이고요. 조금 전에 박 선생님께서 많이 흔드신다는데 특히 제가 또 저하고 같이 예? 무대했으면 또 많이 그 메드리로 많이 합니다. 한 번 섰다면 20곡조 30곡조 네. 전주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습니까? 그 마상일기의 전주를 조금 저희들이 흘려드릴 테니까 두 분이 어디 입장단을 그렇게 호흡이 잘 맞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50년 동안에 이 약주 잡수시면서 주전자를 수십 개를 깨뜨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많이 깨뜨렸죠. 아니요, 이 사람이 북을 쳐서 엄지손가락이 거의 손톱이 빠졌습니다. 너무 신나게 북을 치시다가요. 네. 그 전주를 잠시 들려드릴까요? 어디 여러분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말이죠. 네, 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는 거 좀 보시죠. 우리 이미자 씨께서 이렇게 또 웃는 모습도 제가 처음 뵀습니다. 지난번 저 우리 손서구 선생님 그 아워를 저희들이 특집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아주 신곡으로 발표하신 가랑비라는 노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그
요즘도 계속해서 이렇게 작곡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전 지금 저 두 선배가 하신 그런 훌륭한 재주는 없으니까요. 오로지 오선지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뭐 이렇게 주름은 잡혔습니다만 마음은 아직 신진의 기분으로 있으니까 이제부터도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경험과 그리고 선생님의 그 작곡 솜씨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자 씨는요, 이 세 분 작곡가 선생님의 노래를 다 불러보셨겠죠? 네, 정말 저는 가수 중에도 가장 좀 운이 좋은 가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말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들 곡을 제가 다 불렀으니까요. 네, 이 자리에도 또 작곡가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저기 박춘석 선생님도 앉아계시고 정풍선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다 훌륭한 노래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참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 선생님 곡은 이 빠른 곡도 의외로 또 그 히트된 곡이 있죠? 네. 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많이 바랬습니다만 그 노란 것이 아닐까요? 아, 노란 샤스의 사나이. 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저번 가사 들은 저 소리 하모니카 부르는
날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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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던 그날 밤 지연을 두고 견지 말자고 갱기 불어 맹소한 이 밤 모두게로 발바로 그대가 지금 어디 난 꿈을 꾸고니나 야속한 이마 무너진 사랑 따봐 가요 무대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좀 더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원로 시인이신 조병화 선생님과 허영자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밤꽃밭이라는 허영자 선생님의 시와 사랑은 하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받았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작곡가이신 박준석 선생님과 정풍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곡을 써달라 했습니다. 그래 구창모 군과 정희양이 그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포개고 뺨에 뺨 부비어 하하 꽃들은 차갑잖아
무대에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고 아름다운 시에다가 이렇게 곡을 붙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런다. 지금 그 정공채 시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시를 한 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런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까 고은봉 선생님, 뭐 효닌 선생님 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이렇게 그 40여 년 부르다 보면은 잊지 못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겠죠? 고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재미있는 추억입니까? 막 그걸 전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약줄 드셨다 하면 작은 동네가 들썩합니다. 네. 한 분은 너무 정열이 있어서 박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 그냥 그 무대에서 그 시골 무대에서 그 지휘를 하시다가 한참 지휘를 하시는데 어디로 가고 없어요 선생님. 이상하다 보니까 너무 흔들어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사실입니다. 네.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 툭툭 털고 또 올라오시대요. 그래서 또 오세요 또. 현인 선생님 그동안에 뭐 그 정말 참 수도 없는 노래를 히트를 하고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노래라도요, 뭐 신라의 달밤은 아마 수만 번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혹시 하시다가 실수는 안 하십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서는 가사를 틀리게 부른 일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가사를 틀리거나 이 곡을 틀리게 노래해본 적은 한 번도 예, 없으시다. 곡은 네. 이제 그 화성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제가 그 멜로디를 바꿉니다. 네. 예. 하지만 가사는 틀리지 않게 지금 부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 틀리지 않으셨는가 저희들이 한번 잠깐 볼까요? 틀리면 네. 어떡하죠? 아닙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바람도에 추억이 새로 퍼오노 뒤라도 가볼래 하하하하하하하하만 좀좀이나서 떨어지 없네. 모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예. 푸른 강물이 예, 예, 예. 흘러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을 가사를요. 1절 예. 가사를 다시 예. 한번 해서 예. 무슨, 지나가는 예. 무슨 푸른 강물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둔 뭐 소주를 생각하고 있었나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르신 노래도요. 그래도
이 너무 도취하다 보시면은 또 틀리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 틀리시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씩 틀리는 것도요. 이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맛이 있거든요. 네. 우리 토끼소녀는 효린 선생님이 이렇게 틀리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없어요. 저 틀린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은방울 자매도 역시 두 분이 하시니까 잘 안 틀리시겠네요. 주인 틀릴 때가 많습니다. 아 틀릴 때가 많으십니까? 네. 이 두 분들이 하시면은 주로 잘 안 틀리는 게 아마 당연할지 모르죠. 두 분이 우선 맞춰야 되니까. 자, 은방울 자매하고 토끼 소녀는 틀린 적이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토끼 소녀는 어디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언니는 더 하려고 그러고요. 언니가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네. 후이였는데요. 까이요. 까투리 하려고 그러다 까이요 그랬어요. 은방울 자매는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어디가 틀렸어요? 네. 달려라 은방울아. 네. 은마차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은방울하고 은마차하고 네. 뭐 과히 그렇게 틀리신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가사 차이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요 무대에서는 보다 여러분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매월 월말 가요 무대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아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미주 지역에 사는 동포 여러분, 또 일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중동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신청곡과 사연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해 주셨던 노래 가운데서 저희들이 잊혀지지 않는 노래 몇 곡을 골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당신이 도로 끌려가야만 했단 말씀. 여보 대답 좀 해봐요.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리기만 합니까? 그러나 여보 꼭 살아만 계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셋이 다시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우리가 다 못했던 청춘을 다시 한번 살 날이 오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여보. 옛날 노래도 부르고 옛날 노래 어떤 노래 불러요? 제 아버님이 그 의학생을 슬 피우는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하나는 고향 무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근의 노래도 있겠지만요. 그 노래가 참 제가 가슴에 그 아주 뭐라 할까요? 느끼는 바가 많아요. 왜냐면요, 지금 그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를 보시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만지에 계시는 고모님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럼 고모님은 한 번도 뵈신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 좀 조금 불러주시겠어요? 조금만. 예. 구름도 울고 너 없는 울고 넘는 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만 해 주십시오. 불효자 오병기 올림. 병기야, 나 주변 걱정 하지 말고 몸이나 건강하게 있다가 두고 가기를 바란다. 아무 걱정할 것 말고 두고 가기 바래요. 어머니도 돌린다. 아기들도 잘 놀고 엄마 아빠 다 건강하니 걱정 말고 잘 근무하고 건강하게 귀국해 주기 바란다.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에 사시는 정영숙 씨는 부산에 사시는 오빠와 남동생 소식을 궁금해하시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요 무대를 이렇게 쭉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칭찬도 저희들이 분에 넘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드리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그 원래 부르신 분이 그 노래를 나와서 부르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저희들이 찾을 길이 없는 분이 계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든가 전혀 노래를 안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모시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많은 편지와 전화를 받는 가운데 잘 모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알라고 노력을 해도 악보도 없고 가사도 없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이 방송을 해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필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고복수 선생님의 생전에 노래하는 모습이라든가 남인수 선생님들의 그 목소리 또 노래하는 모습 이런 분들을 이제 필름으로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개무량하고 이해 생각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런 분들이 필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이것이 다 오랜 우리가 그 6.25라든가 이런 전화를 겪는 동안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몇 분 안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고 고복수 선생님의 생전의 육성과 그리고 남인수 선생님의 목소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살이 몇해련다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의 항거해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다양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다양살이 때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변년에 청춘만 늙고 온차도 비맞혔어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떴고
발끝만이 흐르게 빛납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풀벌의 소리, 외로운 나군의 발걸음을 멎게 한다. 일제의 탄압아래서 우리 민족의 시름을 실어 즐겨 부르던 황송의 예토, 남인수 씨의 등장입니다. 황송 예토의 밤이 된 월생 많고 요해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쩌나그네 홀로 이 참 못 이뤄 그 슬픈 소래소래에 말없이 눈물 져요.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가여빠